네, 난초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화분화가 지금 시작되어가지고 꽃대가 많이 6월달에 꽃대가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7월달에도 올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8월달에 전시회를 마치시는 분들은 지금 8월달에 저 화분화를 시킵니다. 전시회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전시회가 주로 이제 3월 초에 이제 시작되니까. 근데 6월달이나 7월달에 꽃대가 올라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두시면 돼요. 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꽃 보면 돼요. 일찍 나오니까 꽃이. 그러면 지금 꽃대 올라온 꽃대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 아직은 이제 화통을 안 씌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상태, 꽃대가 이제 맨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앞에 화분이 3개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수태로 써놨습니다. 이게 산수태예요. 예, 뉴질랜드 수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싸놓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싸놓아요. 왜 싸놓을까요? 꽃 색깔을 잘 내기 위해서. 그러려면 청색으로 그냥 민출렁 같이 나오거든요. 특히 황화 같은 거는 조기 차광하지 않으면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청무지 민출렁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황화가 가짜가 제일 많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일 많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싸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는 이게 산수태였어요. 수태. 예, 산수태. 청태도 있습니다. 청태. 색깔 내가지고. 파란 색깔. 자, 이거는 뉴질랜드산 수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수태예요. 이렇게 늘통처럼 싸놓아요. 자, 이렇게 싸놨을 때, 우리가 꽃대가 올라왔을 때, 밤이나 낮이나 마음 조입니다. 물줄 때, 그냥 물 주니까, 신화를 하자. 꽃대가 뭐, 그냥 쏙 빠져가지고, 묽어져 버리니까.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얘기합니다. 세 가지 방법. 자, 한번 걷어볼까요? 이거는 티슈예요. 화장지가 아닙니다. 화장지가 아니에요. 화장지하고는 다릅니다. 약간 두꺼워요. 화장지는 얇지만은 이건 두꺼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싸는지, 수태로 왜 이렇게 싸는지, 수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분. 꽃대가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특히 저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한번 걷어볼게요. 자, 이 꽃대가 올라왔죠? 올라왔어요. 두대 올라왔습니다. 요 꽃대입니다, 이게. 자,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쏴주면은 꽃대가 바짝 말라버려요. 그래서 수태로 이렇게 쏴줍니다. 청태로 또 이렇게 쏴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티슈로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지금 물이 적셔 있습니다. 물 한번 짜볼까요? 자, 나오시죠? 네, 나오는 거 봤죠? 이렇게 물을 해주면은 이렇게 바람도 통하고 참 좋아요, 이게. 이렇게 사용하는 에러니들이 많습니다.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얘기합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건 산테라겠어요. 또 청태가 있습니다. 제가 청태는 우리 집에 없으니까 색깔 잉크색 같이 들어가지고, 아니 초록색까지 들어가지고 이래 하면은 청태가 좀 나와요. 물을 머금는 것이 좀 적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그냥 직사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수직에서 주면은 이게 꽃대가 또 묽어져가지고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저렇게나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요건 더 위험합니다. 이건 뉴질랜드 수태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가 일일이 선풍기 돌리고 하는데 건강한 꽃대는 그냥 안 묽어지고 재수 좋게 그냥 커요. 그런데 그냥 묽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 방법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티슈라겠죠? 화장지가 아닙니다. 예, 티슈예요. 약간 두꺼워요. 이렇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르지 않습니까? 마르면 여기다가 스프레이로 한 번씩 해주면 좋습니다. 요즘은 물 뭐, 저는 매일 줍니다, 물을. 물을 매일 줘요. 오늘 새벽에 아파트라 줄 수가 없어요. 그 카톡들이 올라와가지고 새벽 7시에 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해가 둥둥 떠버리면 수분하고 온도하고 어우러져가지고 난초한테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잘못하면 난초가 다 시나 빠지면 묽어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녁 때 지금 물을 주는데, 원래 새벽을 줘야 돼요. 새벽 한 3시나 4시 주면 좋은데. 자,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수태로 싸는 방법을 왜 싸냐?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싼다고 그랬죠? 청태로도 이렇게. 그런데 잔악해나 물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화가 빠져버릴까봐, 아, 신화가 아니라 꽃대가 묽어져 버릴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게 난석에 부스러기 같은 게안 떨어져요.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꽃대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꽃대가 조금 많이 자라면 이제 화통을 씌우죠. 거기에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은박지 이렇게 은박지 해가지고 지금은 자라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씌우는 방법입니다. 또 화통이 있어요. 인터넷 하면 이제 돈 주고 사는데 저는 이렇게 씌워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꽃대가 지금 아주 형성이 됐을 때 수분 유지로 이렇게 하고, 9월이나 10월 이제 화통 씌우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가서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다 좋다, 저 방법이 좋다, 뭐 어쩌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청태로 싸는 방법도 있다. 이거는 좀 안전합니다. 이 수태로 싸는 것보다 좀 안전해요. 이건 물을 굉장히 빨아들이거든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그러면은 이 더운 날씨에 새벽에 아무리 물을 주어도 일일이 이걸 짜줄 수도 없고, 수분 유지기 위해서 그냥 놓아두면 1년에 한번 올라오는 꽃에 그냥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잠을 못잘 정도로 여러 년 늘 그럴 겁니다.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그래도 지금 화분화가 지금 6월달, 7월달에 하신 분도, 화분화가 막 되어가지고 꽃대가 지금 올라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주로 8월달, 막 9월 초에도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다 화분화 막 시키는 분이 있어요. 주로 8월달에 많이 시킵니다. 7월 한 말에서 8월 말, 한 8월 한 15일 중순, 이때 많이 시켜요. 시켜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6월달이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6월달이나 7월달에 시키신 분들 그냥 두시면 됩니다. 꼭 일찍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화통이라네. 꽃대가 올라온 데서 수태로, 청수태로 싸는 방법, 뉴질랜드 그냥 수태로 싸는 방법도 있고, 또 티슈로 저렇게 부스러기가 안 나고 참 좋아요. 저는 저렇게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난초 사랑이, 그것도 방법 괜찮은데 하고. 그래서 꽃대가 이만 올라왔을 때 주로 수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꽃대가 쑥 크면은 그때 이제 화통을 씌우는데, 화통 씌우는 시기가 그때가 이제 또 12월 달부터 막 씌우고, 뭐 일찍 씌우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또 벗기는 시기도 있고. 또 11월부터 막 씌우는 조기 착황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꽃대가 이제 크는 것 따라서 이제 화통을 씌우는데, 그때 가서 제가 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수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수태와 또 산태, 그리고 또 뉴질랜드산 수태로 또 티슈로 씌우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방법도 있다 올려봤습니다.
난초사랑이었습니다.